우리 언니가 남편한테 바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나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아 그냥 남편으로 내 옆에 있는 거 말고 나를 갖다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마음도 채워주고 정신적으로도 채워주고 뭐 사랑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남편 그냥 뭐 꺼다놓은 보일자루 마냥 그냥 지할 일만 하고 나한테 뭔가 채워주지 않는다는 그거에 대한 욕구가 언니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돼? 갈망한다라고 해야 되나? 막 맞아요. 짜증. 그러니까 언니가 사사건건 남편한테 다 꼬라지가 다 나는 거야. 다 미워. 여기가 안 채워지다니 보니까 남편이 하는 게다 짜증나 보이고 다 싫고 말도 안 통하고 아 무슨 고구마 만개 먹은 것 같고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그리고 남편 자체가 책임감이 좀 있기는 하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맡은 거에 있어서 나 가장이야. 그럼 가장만 해. 그것만. 가장이니까 가장만 해. 나는 여자거든. 언니 여자잖아. 나 여자로서 좀 사랑 좀 해줘 이거야. 나좀 예뻐 좀 해줘. 근데 너는 그냥 돈 벌어오는 남편. 딱 그것만 하니까 언니가 돌아버릴 것 같아. 그쵸, 맞아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솔직히 씨발 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어. 아 짜증나 뒤져버리겠네. 아 아내로서도 좀 대접도 해주고 좀 여자로서 대접도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왜 나를 그 가만두는 거야? 너무 가만히 둬서 탈이야 이 집은.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사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 짜증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딱 그냥 해주고, 감정 교류를 안 해? 딱 거기까지만. 대화가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대화 자체가 안 돼? 연애 어떻게 했어? 연애하면은 싸우면은 풀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언니는 막 논리적으로 따지잖아. 막 감정이입 네,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기고 아니고가 그냥 끝이야.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너가 잘못했잖아. 끝. 어쩌라고? 이유가 없고 그냥 나 화났어. 건들지 마. 너할풀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돌아서면은 갑자기 자기 혼자 풀려 있어. 그리고 나는 왜 풀린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몰라. 저 사람 뭐야? 왜 그러지? 그러니까 벙찌게 만드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는 언니를 배려하는 거다? 그게요? 왠줄 알아? 어차피 싸울 거면 옛날, 처음부터 끝까지 옛날 거다 따질 건데, 언니는. 아, 그런 것도 귀찮고 싫고. 결론은 그냥 내가 수거 들고 너가 하자는 대로 하면 넌 풀릴 건데, 왜그 과정을 겪어야 돼? 알았다니까? 그만해. 이거야. 언니가 막 뭐라고 떠들잖아. 알았다고. 안 하면 되잖아. 알았다고 그만하자고. 그 언니는 막 미쳐 돌아버려. 소시기가 나 갖고 장난하나. 응. 근데 이제는 싸우는 횟수가 너무 빈번하다. 요즘 많이 싸워요. 그럼 우리 언니가 이제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남편이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그냥 앉아서 TV로 보든 회사로 가든 다 꼴보기 싫어. 아, 옆에 있는 것도 짜증나. 근데 따지고 보면 내 남편이 또 빠져버리면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 자체가 또안 되니까 그건 또 아쉽고. 그건 아쉬워요,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은데 못해. 못해요. 그리고 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남편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언니도 애교도 부려봤다가 화도 내봤다가 책임도 해봤다가 별 지랄을 다 해봐도 남편 똑같으니까 안 먹혀요. 안 되더라고. 언니가 받아들이고 아, 내 남편이 그냥 저런 사람인가 보다. 내 나름의 즐거움을 딴 데서 찾는 방법밖에 없어. 지금 제가 그러고 살. 사람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맞아요. 뭐 강의를 듣든, 뭐를 배우든, 언니가 내 취미를 딴 데다가 퍼부어야지 내 남편이랑 살수 있어.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언니가 혼자 잘 노는 여자야. 혼자 가만히 냅둬도 혼자 막 일을 만들고 뭐를 재밌게 살고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해서 사는 여자면 이런 남편 옆에서 정말 안정적이게 살 거야.
왜 터치도 안 하고 뭐라고 안 하고 인정 그냥 내가 해주는 거 다 인정해주고 고맙게 돈 잘 벌어다 주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편이야.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언니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좀 뭔가 같이 하고 싶고 남편이랑 놀러도 가고 싶고 맛있는 거 얘기도 하고 싶고 뭐 보러 가면 또 이것도 같이 보러 가고 싶고 알콩달콩 사는 걸 바랬는데 그걸 안 해주네. 근데 전혀 안 돼요. 안 돼요. 언니 바라지 마. 그 지금 못 고치니까 내일 주는. 맞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지금 이혼해도 우리 언니가 손해다. 지금은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지금은 이혼 생각 계속 드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면 숨 막히지? 네. 짜증나니까. 네. 진짜 꼴보기 싫어요 진짜로. 요즘에. 그니까. 그리고 터치하는 것도 싫지. 너무 싫어. 어떻게 내 사람이지. 옆에 우는 것도 싫고. 왜 마음이 안 가니까. 같이 자는 것도 싫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하는 것도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나무랑 하는 것 같아. 나무 맞아. 한데. 근데 언니는 그 욕구도 원래 컸거든. 네, 저는 그래도 왕성한 편이고. 그치. 그랬는데. 내 남편은 뭔가 의무적으로 느끼지 자꾸 드니까 내가 자존심이 막 상해버려. 그러니까 겉으로도 언니는 안 채워지고 속으로도 안 채워지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렇다고 바람을 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제가 여기 온 건 이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혼을 굳이 남편 쪽을 찾아보자면 네. 이혼이 없어. 남편 쪽은요? 할 마음이 없죠. 자기는 불편한 게 없거든. 본인은 좋으니까. 그치. 생활이. 그냥 언니만 이 남편한테 맞춰서 살면 남편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원하는 쪽이 언니잖아. 네. 뭔가를 원하는 쪽이 언니잖아. 그냥 이 사람은 언니가 즐겁게 밖에서 지내든 돈을 쓰고 다니든 맛있는 걸 하든 안 하든 밥을 해놓든 안 해놓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기는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언니가 나 오늘 귀찮아 밥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 밖에 나가서 먹자. 이러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언니가 친구 만나서 늦게 들어와야 돼. 나 이만저만 해서 놀아야 되는데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럼 먼저 자고 있을게. 놀고 와. 이거야. 너무 그러니까. 언니 막 짜증나는 거. 저 새끼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남편은요. 그냥 감정 그런 교류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내가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내가 태클을 안 걸면 우린 행복하겠지야. 근데 언니가 원하는 건 감정 교류야. 감정 교류가 안 돼서. 싸우든 사랑을 하든 뭔가에 우리 감정 교류를 해서 대화도 하고 싶고 나 이런 감정이야 이런 감정이야 그래 힘들었겠다 이런 걸 바라는 거. 네. 남편은 그거를 애초에 할 줄을 몰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언니한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군대식이. 네. 딱딱딱 규율만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언니는 자유롭게 그 안에서 움직여도 되는 거야. 건드리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허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허하잖아. 좀 뭔가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상태인 거를 남들이 보면 언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저 여자 보기 겨웠네. 저 뭐가 불편해서 어디 한번 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태클 걸고 그런 남자 한번 옆에서 소리 안 나올 건데 이 소리 나올 거야. 근데 거꾸로 그러면은 사사건건 간섭 안 하고 다 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문제 안 삼고 하면서 나 혼자 놀아야 되는 내 심정을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이 말이 나오나라고 또 언니 말은 그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지금은 뾰족한 수는 없다. 이혼수 없다. 저도 없고 둘 다. 그리고 역으로 언니가 없는 이혼수를 어거지로 잡으면 우리 언니가 오히려 그래도 그때가 그리웠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내가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그냥 방법이라는 거는 밖에서 언니가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 취미생활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감정 교류는 밖에서 하고 들어오고 집에 가면 남편이 원하는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언니가 최선이다, 지금은. 우리 언니 애기 없어? 있어요. 몇 명? 한 명. 한 명? 하나 덜, 더 낳을 생각 없어요? 아니, 저는 생각 조금 있는데, 이분이 안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집에서. 근데 하나 애기 더 놓으면 남편이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바뀔 일이 바뀔 있는데. 거야? 저 자식 둘이에요? 둘 보여. 뒤에 성별은 모르지만. 딱히 보이진 않는데, 딸 하나는 딱히 보여. 딸이요? 그래서 뭔가 딸 하나를 낳아서 아기자기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아이로 인해서 이게 아빠가 감정 교류하는 걸 네네. 오히려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것 같아. 둘은 안될것 같아서 둘이는 감정 그게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로 네. 인해서 감정 교류를 배워서 오히려 역으로 언니한테 그거를 나중에 표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이를 하나 더 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아직 시기는 아직 그런 사람이 시기는 내년도 좋고요, 내후년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본인 나름대로의 뭔가에 뭐 하나에 꽂혀 있으면 다른 거를 신경을 잘못 쓰는 스타일이야. 우리 예를 들어 멀티가 안 되는 거야. 회사에 집중이 돼야 되는 시기이면 자기는 회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 돼야지 내 식구들이 편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 돼야지만 내가 식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나는 아직 그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난 열심히 발로 밖에서 뛰어야 나중에 내 가족들이 더 편하다 생각을 하니까 언니를 미안하지만 그냥 편하게 살게 냅두고 나는 내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대해서 언니한테 시시콜콜 다 이러쿵저러쿵 얘기 못해. 안 해요. 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왜? 언니한테 얘기해봤자 언니한테 뭔가를 얻어서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1도 없으니까 왜 나만 힘들면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감당하는 거야. 그냥 그게 그이 사람 성격인 거야. 근데 우리 언니는 밖에서 막뭐 힘들었어. 아, 여보, 있잖아. 막 이래서 나 이래 힘들었다? 근데 이 사람 받아들인 게 어떠냐면, 아, 그랬어? 힘들었어? 아유, 고생했네. 이게 아니라, 속으로는, 나한테 왜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맞아, 아, 맞아. 그래. 아, 그랬구나. 이게 끝이야. 언니는 짜증나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뭐 해달라고 했어? 그냥 나 이랬다고, 맞아. 힘들었구나, 고생했네, 이 한마디면 내 마음 풀어줄 걸왜안 해줘, 이거야.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다른 나도 반대예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혼자 힘들 수 있는 거는 나 혼자 감당하고 해결을 해서 이거를 내 식구들한테 표출하는 거를 원치를 않는 것뿐이고, 우리 언니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나에 대해서 모든 게 남편이랑 공유가 돼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게 좋은 거고. 그 성격 차이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남편의 성향을 조금 인정을 해주면 아 오히려 역으로 언니가 물어볼 수 있는 거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뭐 여보야 뭐 오늘 힘든 일 없었어? 그러면은 언니가 힘들어 보이니까 물어보겠지? 아니 없었어. 그냥 무슨 일인지 몰라도 여보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그러면 이 사람이 오히려 감동받아. 간단한 거 좋아해요, 말. 그냥 감동받고 츤데레처럼 해줘. 말 없이. 뭔 말인지. 완전 똑같, 맞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해주면 이 사람이 오히려 고마워해서 오히려 안 하던 표현을 언니한테 할 거야. 근데 여보 힘들었지? 이러면 아니야 괜찮아. 아니 내가 뭐 힘들어 보니까 얘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왜 사람이 말을 대대로 안 해? 어? 아니 힘들면 힘들다. 아니면 안 힘들다. 왜 얘기를 해줘야 할거 아니야. 뭐 벙어리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서는 더 열받아. 맞아,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니가 현명하게 대처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언니가 답이다. 남편분 재물복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하는 자체에서도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보여.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언니가 그런 걸로 막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언니가 개척해 나가고 그러면... 이 사람 옆에서 살면서 언니가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거야. 더 편안하게 살 거야. 이런 게 싫어서 이 남자 과감히 버리고 언니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내가 더 개척해 나가야 될 게 더 많고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반대로 먹여 살려야 되는 남들을 만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 언니가 왈가닥이거든. 맞아요. 힘들죠. 제가 이혼하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왈가닥이고 막 쾌활한 거 좋아하고 막 감정 기복 심하고 막 걷잡을 수 없는 어디로 튈지 통통 튈지 모르는 사람이 언니인데 그거를 남편의 기운으로 살짝 누르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대신에 완전 누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적정한 수준만 누르고 언니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냅두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가능한 거야. 근데 언니는 자극적인 게 한 번씩 필요한 사람이거든. 네, 맞아요. 자극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 뿐이야. 너무 그러니까 그치. 어쩔 수 없어. 다른 즐거움은 언니 그냥 밖에서 찾자. 밖에서 그냥. 따지고 보면 나같이 내가 가장처럼 사는 여자들은 나는 이런 남자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진득하니 아무 말 없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내 옆에 든든하게 남편 자리만 채워주면 난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 왜? 난 너무 나 혼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뭐 이성적으로 관계에 대해서는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어떻게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로 애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개선할 부분이고 맞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재물부 서로 둘 다 이렇게 좀 있나요? 우리 남편분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오히려 좀 가족들로 세는 경향이 있어. 가족? 그쪽 가족? 본인한테 본인 때문에 나가는 거라기보다는 내 가족들한테 우리... 셀 일이 있어. 그거 빼고는 괜찮고요. 우리 언니야도 어떻게 보면 손으로 재주 있게 뭔가를 해서 일적으로 꾸려나가면 돈복은 있어요. 언니 좋은 일 맞으셔. 왜? 저 피곤하거든요. 아 진짜? 근데 저 언제 차리고 싶은데 몇 주 있어야 되겠죠? 3년 뒤에. 3년 뒤에. 애기 낳고 뭐 남편 시기가 맞으면 그쵸 시기가 맞으면 아마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답답해서라도 내 거를 뭔가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언니가 돈벌이는 된다. 한번 이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되는지 저는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가셔도 돼. 가도 돼요? 왜냐면 지금 집이 언니가 오히려 남편 때문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언니가 삼재잖아. 삼재인데 집도 편안하지가 않고 내 남편도 꽉 막힌 사람이다라고 언니가 생각이 드니까 삼박자가 너무 다 꽉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변수를 조금 주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해소가 돼. 그리고 새로운 데 가갖고 언니가 또 그 집 꾸미는 맛에 반년이든 1년이든 아마 세월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언니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 이사를 지금 간다고 해서 언니가 나쁠 거 없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뭐가 이제 그때 되면 뭐가 되겠죠? 그쵸 그쵸. 내년?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될 거예요. 가긴 가. 그러니까 나는 언니네가 금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돈 때문에 뭐 힘든 거. 그쵸 그쵸. 왜냐면 남편이 그걸 싫어해. 엄청 그 돈에 엄청 그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돈에 민감한 것도 있지만 가장의 그 책임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 식구들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끔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사람이라 난 이건 정말 남편한테 칭찬하고 싶어. 진짜. 뭐 어디 하나 내가 안 되면 그냥 얘 학원이나 차려놓고 얘 외우고 돈 벌려고 하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 웬만하면 언니 일 안 하게 하고 싶어 해. 마음속은. 그 회사가 외국적인데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대요. 그런 게 자주. 돈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그런 면으로.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외로 나간다라고 하면 혼자 보내지 말고 다 같이 나가. 잠깐 잠깐씩 나갔다 왔다 갔다 하셨어. 그러니까 뭐 잠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뭐 2-3년이다 뭐 이러면 언니네가 그냥 갔다가 같이 오셔야 돼. 그 당장 그건 안 보이죠? 그건 안 해외 가는 거는 그냥 가도 출장식으로 출장식으로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뭐.
어쨌든 언니가 그렇게 재미만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크게 지장 있는 언니 인생은 아니야. 그리고 언니가 어쨌든 아기 난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막 힘든 것도 있잖아, 감정이. 근데 그거를 어루만져주지 않으니까 더 미치는 거야. 너무 좋은 말씀해주셔가지고. 그럼 나도 애를 낳아. 아버님 사랑.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시기거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자들은 돌아버려. 네, 맞아요. 힘들고, 맞아요. 그리고 잠깐만, 뭐 찾아왔어요. 잘하셨어요.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하실게요. 네.